안녕하세요. UPD의 주절주절 유정아입니다. 저는 공무원들과 함께 주절주절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 게스트, 저희 강서구의 연예인 신수연 주임님 나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름 아니라 요즘 MZ들한테 네. 네. MBTI보다 더 핫하다는 생활기록부 보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떠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피디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생활기록부 본다는 걸요? 네, MZ들한테 핫하다라는. 이거를 어떻게 볼수 있냐? 이 방법은 주인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보24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생활기록부 검색하셔서 교육청과 학교 입력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역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했으니까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공무원이 됐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부터 한번 봐볼까 봐요. 네. 사진 공개 가능하신가요? 초등학교 사진? 아니요, 안 돼요. 아, 그러면 얼굴만 제가 모자이크해서 에. 보내드리는 네. 걸로. 이 패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이 패션은 이건 사실 옷이 하나예요. 아, 제가 하나예요? 셔츠랑 핑크색 티를 제가 이렇게 같이 입은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한 벌이에요. 아, 레이어드를 원래 해서 나오는 그런 옷인 거군요. 아, 이거 찍었던 기억이 나세요? 아니요, 안 나요. 하나도. 아. 주님도 안 나시잖아요. 저도 안 나요. 저는 조금 되게, 네, 안 나요. 칠판 앞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 먼저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4반 아니면 1반을 했어요. 너무 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네. 그리고 제 생일이 1월 4일이에요. 너무 오, 신기하죠? 1이랑 4는 저는 떼어낼 수 없는. 번호가 네. 50몇 번까지 있어요. 네. 지금 58번, 56번 이러신데, 혹시 정원이 60명 정도 되셨나요? 그 시절에 다니셨는지 그 학교를.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 데워가지고 아, 먹고, 그 진짜요? 시절. 수상 경력 가겠습니다. 수상 경력. 제가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 있더라고요. 6학년 때 학기 말 학교장 포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포상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이거 단 하나예요, 6년 동안. 저는 엄청 많아요. 몇 개예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학교 상장 파일이 있어요. 엄청 두꺼워요. 그 아직도 집에 있으세요? 예. 네, 근데 이게 이것밖에 안 나왔네? 보니까는 예. 상이 네. 뭐 경필쓰기 대회, 예. 독서 기록장 우수와 과학 독후감, 또 과학 독후감 두개 받으셨어요. 그리고 교통 안전 그리기, 또 경필쓰기. 근데 경필쓰기가 뭐죠? 경필쓰기가 이제 그 국어책을 딱 펼쳐서 봐요. 예. 네. 그럼 이제 그 글씨를 똑같이 따라 쓰는 대회예요. 아. 이런 대회가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그러면 재밌었던. 최우수, 우수 이렇게 다 높은 성적을 얻으셨어요. 네. 혹시 이거를 참가하는 사람이 두명 정도밖에 없나요? 전교생 중에? 아니야, 이거 완전 전교생이 다 하네. 그러면 한번 나중에 써보시는, 경필 한번 써보시는, 아니, 지금 한번 써보실까요? 경필? 지금요? 예. 네. 근데 나 이거 뭘 보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해볼까요? 아니, 교내상 1,000킬로? 강서구. 강서구? 아, 강서구 이거 따라 쓸게 없는데? 경필쓰기, 경필까지만 쓸게요. 이게 사실은 그냥 글자 적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네요? 에이, 보고. 이거 따라 아, 베끼는 그냥 베끼? 대회예요. 별로다. 에이. 네, 잘 봤습니다. 도서실 이용을 우수로 하셨고. 저거는 네. 사실 꼼수가 있어요. 저 상을 받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저 어린애가? 저 용만한 애가? 그래가지고 도서관에다가 책을 많이 빌리고 많이 반납을 하는 거야. 읽지는 않고요? 재미없으면 너무너무. 반납을 하죠. 재미없으면 한장 읽고. 재미있으면 읽는데 재미가 없으면 그냥 반납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 저렇게 우수아가 우수 되는 거예요? 아래. 또 그리기 대회를 되게 많이 나가셨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새로운 구청장님 얼굴을 좀 캐리커처 식으로 그려주실 수 있는지. 캐리커처 식으로요? 네네. 너무 저한테 많은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형이 아주 예쁘세요.
오. 진짜야? 진짜야? 그 특징을 되게 잘 한다. 코. 자, 완성된 그림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요. 진짜요? 네, 그 특징을 되게 잘 잡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희망에 이제 공무원을 적었고, 저희 부모님도 공무원을 원하셨어요. 뼛속부터 공무원? 네. 공무원. 아니,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안 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6학년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이게 돼요, 특기가. 6학년 때도 최신곡 듣기. 최신곡이 그러면 그때 텔미. 아~ 소녀시대 다만세. 아~ 빅뱅 뭐 거짓말. 아~ 이런 주옥 같은 곡들이 나왔을 때가 2007년도입니다. 그러네, 그러네. 네, 그래서 최신곡 듣기를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진로희망이 5학년 때는 사진기자에서 6학년은 치과의사로. 와. 바로 바꿨어요. 왜 치과의사가 된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의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가 좋지가 않았어. 그래가지고 막 금리하고 그리고 너무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제 치과를 많이 다니다 보면서 치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를 알고 치과 의사를 생활기록부 마지막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 봐요. 네. 저는 행동이나 언행에 유머가 많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음. 끼가 있었나 보다, 어렸을 때부터. 아, 끼는 없었고, 조금 그런 무한도전 같은 거 보고, 그런 거 따라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 있죠? 막 이쁘고 막. 네. 모든 단체 사진에서 이러고 있어요. 흑역사로 남아있어요. 진짜 흑역사다. 나는 표정이 밝고 명랑하며 교우 관계가 좋고, 또 친구들 사이에 신망도 두터움. 대체 어떤 걸 해야 6학년이 신망이 두터울 수 있는지. 지금도 주인님이 좀 밝고 명랑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나 보다. 그 본질은 잘 안 변하는 것 그런 같아요. 거. 크게. UPD의 주절주절. 오늘이 마지막 회가 될 것 같지만요.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